대전시가 청년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직무 체험을 취업으로 연결하는 청년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자세한 소식 대전시 인터넷 방송 송규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대전시가 대전형 코업 청년 뉴리더 양성 사업에 참여할 운영기관과 중소기업을 모집합니다. 대전형 코업 청년 뉴리더 양성 사업은 대학 재학 중에 관내 대덕특구 연구소 기업이나 중소기업 등에서 직무 체험을 실시하고 이를 취업과 연계해 중소기업의 인재 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운영기관과 참여기업 모집은 1월 22일부터 28일까지며 운영기관은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청년인력관리센터로, 참여기업은 각 대학 운영기관이나 대전경제통상진흥원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지역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대전시 농업기술센터가 초보 도시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2019 초보 도시농부 과정을 운영합니다. 이번 교육은 도시농업에 관심이 있는 입문자나 도시농부로 활동하고자 하는 시민 3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교육 신청은 2월 22일부터 28일까지입니다. 대전시가 1월 21일부터 2월 10일까지 설 연휴 쓰레기 특별관리 대책을 추진합니다. 시는 설 연휴 기간 중 5개 자치구에 상황실을 설치하고 청소 기동반을 편성 운영해 쓰레기로 인한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할 계획입니다.